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를 만나서 소중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철환 대표가 최근에 강철환 TV라는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환 대표는 1992년에 탈북을 했는데 수용소에서 어릴 때 강제 수용소에서 9년을 보내고 살아서 나와서 이 세계에 아직도 아우슈비츠가 북한에 살아있다. 북한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를 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불을 붙인 아주 상징적 인권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우선 탈북자 입장에서 더 황당한 것은 아까 대한민국에 온두 사람을 우리 국가기관이 보호하지 않고 북한에 보내준 것만큼 그보다 더 심각한 거 황당하게 보이는 게 이른바 주사파의 존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 한양대학을 다니면서 그때 제가 이제 주사파들을 직접 만난 적이 많았고 그 리영희 교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있었지. 예. 그분 저 강의를 듣다가 너무 황당무계해가지고 그 교수 사무실에서 막 대모덕 했거든요, 그때. 예. 근데 이 주장하는 게 너무 황당무계하고 거의 그 김일성, 김정일을 완전히 그 찬양, 추종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이게. 근데 그런 사람이 그 대한민국 굴지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어떤 세력의 어떤 정치적인 지주로 막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 사람이 리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가장 존경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그 진짜 사람의 책을 읽고 희열을 느꼈다고 했어요. 와 이건 그렇다면 진짜 이건 정말 그 리영희 씨는 조선일보 기자도 했잖아요. 우리 강철원 기자도 아 조선일보 기자였지만 기자 출신인데 근데 그 강의를 들었어요? 제가 대학에서 그 사람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고요. 들은 느낌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게 6.25 전쟁도 대한민국과 미군이 그게 자처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들리는데 저는 사실은 6.25 전쟁을 북한에서 제가 스스로 깨닫고 이제 바뀐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라디오에서 강인도 그전 통일부 장관께서 야야 KBS 라디오에서 그렇구만. 6.25 전쟁은 이제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딱 말하면서 그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걸 다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서.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준비한 쪽에서 이제, 그 만약 북한을 침략했다면, 바로 평양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어떻게 그 다음날 3일 밀려가지고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이 되냐. 그렇지. 이거는 북한이 준비한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그냥 무방 상태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듣고 나서, 머리가 막 망치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아, 들었어요. 그랬어요. 초기구나. 아, 왜 이런 걸 우리가 몰랐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변에 우리 군인들, 친구하는 애들, 소대장하는 애들을 만나서 이게 얘기를 해봤거든요. 이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군사 이런 걸 배우면서 자기네들 약간 좀 그런 우심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같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 우리는 이제 김일성이가 남침을 했다. 이걸 제가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배우고 왔는데, 이 대한민국의 이 교수란 사람이 그 6.25 남침을 이제 한국과 미군이 자처한 측면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유도한 거는, 측면이 있다, 이 말이야. 유도한 측면이 있다고 그러는 거는,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주리가 하던 그 내재적인 접근법, 내재적 접근법, 예, 성도율. 북한에서 공개 처형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식이죠, 이게. 그렇지. 모든 걸 이해해 주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거는 다 아름답게 보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건다 이제 친일이고 뭐 친미가 완전 무슨 그런 식으로 이제 매도하고 막 해가지고 듣는 내내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용 교수 사무실 가가지고 막 데모다가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한양대 임종석 씨는 저의 선배거든요, 한양대학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이 하루는 저희가 학교 지나가는데 그 민족 반역자 새끼들이 이게 왜 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막 화가 나가지고 그때 제가 북한식 마인드니까 몇 다시 잡아가지고 막 싸우려고 했는데 걔가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번 부딪혔는데 한번 농아래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농아래. 농아래 갔는데 그 주사파 선배단 애가 나와가지고 이제 막걸리 먹기 전에 그 얘가 하는 말이 그 김일성 주석님은 이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정말 훌륭한 위대한 수령이시다. 제가 그래서 내가 그때는 저는 후배 나이랑 비슷하지만 저는 후배니까 그날에 그랬어요. 너 다시 한번 얘기해 보라. 그랬더니 나보고 후배 새끼가 무슨 말버릇이 뭐 그러냐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라. 걔가 똑같은 말을 하면 됐어. 내가 그말 처리 안 하면 너 만들어 죽는다 그랬어요. 응? 자기 처리할 수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날라가지고 아예 그 머리를 받았어요, 그때. 가가지고. 받아가지고 내가 그때 막 주먹으로 막 쳐주거든요, 그때는. 완전 북한식이니까, 그때는요. 그래가지고 막 싸움 붙으니까 애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그 말렸습니다, 이렇게. 형, 왜 그러냐고. 응? 나는 북한에서, 응? 저 김일성이었는데 내가 우리 가족을 다 그러니까. 모살당한 사람이고, 응?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야말로 북한에 충성을 다한 사람인데 다 죽었다, 우리는. 응? 이 김일성이라는 놈들이 항일운동가들 다 죽이고, 응? 항일운동가를 다 죽였지. 예, 항일운동가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뭐, 박헌용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뭐, 최창익이, 뭐, 김두봉이, 김원봉이, 뭐, 다 죽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응? 한일운동가 다 죽이고, 진짜 공산주의자들은 다 죽이고 나서, 자기만 추종하는 그 일당만 살려가지고, 허위고시하는 그런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정권인데, 그런 정권을 찬양하는 너는 진짜 오늘 내 가만히 있겠다. 해가지고 막 싸웠는데, 그때 모였던 애들은, 전부 다 저를 다 지지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만약 그 순간에 제가 없었더라면, 예. 얘들은 전부 다 주사파에 다 들어가가지고, 아. 거기로 갔을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를 가지고, 좀 가난한 친구들을 다 물러 먹어가지고, 계급투쟁하고, 민중혁명을 갖다가 이제 선동을 하는데,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양대학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서울의 모든 주요 대학이 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이념 교육을 하다 보니까 소위 전대협이라고 하는 이 주사파들 여기에 물든 우리 그 우리 386 세대 지금 586이 됐지만 이 아이들의 사고 방식이 전부 다 그 반미 친북 그리고 이제 그 핵심 세력들은 전부 다 북한한테 이제 뭔가 다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충성맹세했거나 거기에다 이제 꼰독지가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 증거는 뭐냐면. 주사파에 있던 애들은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김정은이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비판했지. 두 번째는 북한 인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문재인 집권, 문재인 세력 중에서 한 번도 김정은 비판이 없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김정일 비판도 없고, 김일성 예. 비판도 없는 거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비판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완전히 예. 저 성인군자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 송영길이라고 하는 그 양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북한은 이제 가족같이 하나가 된 화목한 국가다. 그 사람 주사파 아닌데. 그니까 아마 물든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가족같이 화목한 나라에서 그 고모부를 고사포를 쏴 죽입니까, 이게? 그 사실을 뻔히 보면서도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자, 이게, 문제는 이게, 예.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언젠가는 그 세력은 소멸될 거로 봤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이게 소멸되는 게 아니라 점점 커져가지고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예. 이제 주사파가 정권 잡았다 하면은 반론이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반론이 없고. 예. 그래서 우선 이걸 딱 정리를 해가지고 우선 첫째 용어 문제인데 난 주사파라는 이름을 이제는 김일성파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죠? 예. 주체 사상 좋은 거란 말이에요. 예. 이 주체 사상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노예 사상을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주체 사상이에요? 예. 탈북자 그 김일성 씨 말을 따르면 김일성 족속. 그러니까 김일성파라고 부르자고 앞으로 예, 예, 예. 김일성파 김일성파 예. 김일성파라고 부르면은 사람들이 그때 정신 차리지 예, 용어가 제일 중요 그다음 두 번째 예. 이걸 깰 논리를 우리가 저 정리를 하는데 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영혼을 장악한 것은 첫째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한 거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민족 반역자 김일성이가 민족의 챔피언이다 예. 왜 챔피언이냐 항일 무장투쟁을 했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국전쟁을 통해서 반미투쟁을 했다. 예. 그리고 제재를 받으면서도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 예.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 이렇게 보고. 예. 그 반면에 이승만, 박정희는 친일하고 친미했다. 예. 이렇게 대비시켜가지고 하니까. 맞습니다. 이걸 일거에 깨려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민족 반역자냐, 민족의 챔피언이냐를 우선 가리자. 맞습니다. 그죠? 예. 여기서 가리면 기준은 뭐냐? 우리 민족을 누가 제일 많이 죽였느냐? 예. 그리고 북한 민족을 난쟁이로 만든 게 누구냐? 예. 이걸로 따지면은 민족 반역자라는 이야기가 저절로 결론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은 민족 반역 세력이다. 민족 반핵 세력과 민족 공조하자는 자도 민족 반핵자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깨야 돼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뭐 이 주사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마치 대한민국은 이제 친일파의 국가인 것처럼
그렇게 보수 세력을 배제하고 있고, 북한의 김일성에는 이제 항일운동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김일성의 항일운동이라는 것은 개인을 우상숭배하기에는 하나의 수단화돼 있고, 조작이지. 그, 조작과 부풀림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항일운동을 모독한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사실은. 그 숭고한 항일운동을 자기 개인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모독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추접한 짓이고. 소매치 경지, 소매치. 예, 최소한 항일운동을 했다면, 일본 식민지 시대보다는 북한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예? 근데 일제 식민지보다 더 못 살고 더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일운동가들을 제일 많이 죽인 놈이 김일성입니다. 예. 예? 대한민국 정부가 항일운동가 죽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 예? 어떻게 진정한 항일운동가, 항일국가라고 하게 되면, 항일운동가들을 우대하고 그들을 잘 해야 되는데, 항일운동가를 다 죽였습니다. 수백 명을 죽였거든요, 수백 명을. 근데 어떻게 그 항일운동가들을 다 죽이고, 항일운동을 모독한 그 개인 우상숭배의 그 이 교주 같은 놈들을, 그걸 우리 민족의 참편이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정신병자가 아닌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일성파는 정신병자지. 예, 네. 그렇습니다. 완벽한 정신병이죠. 예. 거기다가 사실은 제가 좀 경악스러운 것은, 뭐, 독일이 분단돼가지고 사실은 그 동독의 그 슈타지가 서독을 갖다 이제 계속 매수했는데, 그 통일 이후에 수타지 문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독 수타지에 이제 매수가 된 증거가 있었지만 그걸 덮고 갔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동독의 수타지는 서독 포섭에 실패한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건 데는 북한의 보위부,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는 대남 공작에 성공한 케이스고, 그렇죠. 포섭에 성공했기 때문에 제가 보건 데는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거기 박혀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건 정신병자 플러스 거의 간첩화된 집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력을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드러내지 않으면 그야말로 한반도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다음 정권 때는 이제 이걸 교체해서 대한민국을 정상화 저는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반일 프레임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 수렁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김일성 숭배로 간다고.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알고 보면은 지금 말한 대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일성 집단이야말로 가장 친일적이지, 이게. 맞습니다. 예. 일본한테 굽신굽신 하고. 예.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죽인 사람은 전부 다 한국 사람이지, 일본 사람이 몇 사람 되느냐, 이게. 맞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전쟁에서 200만 이상 죽였지요? 그리고 북한 지역에서 수용소 만들어 놓고 50만 이상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300만을 굶겨 죽었습니다, 일본이. 예? 아니, 일본 사람 몇 사람, 모르죠. 뭐, 저, 빨치산 운송할 때 일본군이 몇 사람 죽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래 놓고, 이걸 저 강구하는 게, 41년 무렵부터 45년까지는 항일운동 하나도 안 했거든. 예. 그죠? 예. 저 소련에 가가지고. 거기서 휴양 생활했죠. 그때 소련은. 예. 일본과 우호국이었다고 부가적인 조약을 맺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아니, 이승만이나 다른 우리 독립투쟁은 제일 어려울 때 일본과 싸우고 있었는데, 이자는 놀고 있었잖아. 예. 일본의 우방국에서 놀고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결정적인 시기에 빠져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게 김일성의 허황된 정체를 밝히는 것. 예. 그 다음에 이 누가 민족의 챔피언이냐 하는 걸 밝히는 요걸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할 거,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국가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일이냐 친일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가 모든 국민 개인에게 자유를 줬냐 안 줬냐. 행복을 줬냐 안 줬냐. 그게 지금. 뭐. 예. 자유를 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렇지. 정통성이 있는 것이고. 그게, 예. 북한은 인민들을 노예화 시켰기 때문에 저거는 정통성이 없는 것인데. 이게 마치 무슨 반일 친일 프레임 씌워가지고 대한민국의 그 위대함을 폄하하고 북한을 갖다 추종하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깨어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깨어나고 예.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아주 좋은 이야기했네. 예. 그러니까 반일 친일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국민 입장에서 쓰면 누가 국민에게 자유를 주었느냐? 맞습니다. 예. 누가 국민으로부터 자유를 뺏었느냐? 예. 자유를 뺏은 놈을 어? 민족 챔피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자유를 기준으로 하자. 그 예. 아주 난 좋은 말인데. 예. 자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누가 민족 반역자를 가르자. 예. 자유 안에는 괄호
하고 저절로 행복이거든. 예.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은 인간은 예. 저절로 예.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게 이 큰 세력화가 되어가지고 이 세력은 이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에 소속된 사람은 왜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느냐?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느냐? 예. 거짓말이 들통나도 왜 하나같이 사과를 안 하느냐 하는데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살아본 강철환 씨 입장에서는 그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북한에 살아보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서 다른 뉴스를 못 들을 때에는 김일성이가 한 말들이 다 사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여기서 보니까 그 인민들에게 입합의 고깃국을 먹이겠다고 30년 전부터 떠들어댔는데 한 번도 이제 입합의 고깃국을 먹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 가난, 고통, 그리고 빈곤 어느 하나 해결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는 위대하다고 이제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뻔뻔함이라는 것은 정말 이게 그 누구한테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뻔뻔한 놈들을 추종하는 주사파 세력들은 그거 담지 않겠습니까? 그 뻔뻔함. 뻔뻔함을 담는 거지. 예, 네, 담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게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이게 목적이 옳다면 수단과 방법은 물불을 안 가리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하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것은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는 다 범죄고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덕적인 관념이 많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문재인 씨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완전히 180도로 거꾸로 해석하면은 사실에 더 가까워요. 맞습니다. 예. 하나 예를 들면은 지난 7월 말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뭐라고 했느냐. 산권력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예. 특히 청와대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수사를 해라. 예. 이게 바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고 그게 바로 검찰개혁이다. 예.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예. 그런데 그렇게 했잖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화를 냈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 산 권력을 수사하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되고 죽은 권력을 수사하라. 예.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죽은 권력과 자기 반대편을 수사해라. 수사하라는 건데 예. 말을 거꾸로 해석을 안 해가지고 지금 예. 윤석열 총장이 좀 어렵게 된 것 같은데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내가. 예. 하다 보면은, 예. 그래서 내가 6.25 전에 한국으로 온 사람들, 지금 나이가 80 이상, 제 1기 탈북자들을 노인분들 만나서 물어보면은, 내가 꼭 이걸 물어요. 공산당 생활 미치아에서 3년, 4년 하고 왔는데, 공산주의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십시오. 뭡니까? 하면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예. 난 폭력이라고 할 줄 알았더니,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핵심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예. 거짓말 그다음에 폭력인데 어떻게 보면 예. 폭력보다 거짓말이 더 앞서는 거죠. 더 앞섭니다. 예. 그죠,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그 자기들이 엄청난 짓을 해놓고 지금까지 진실을 얘기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지. 예, 제일 큰 덩어리는 6.25 전쟁. 그죠. 지들이 해놓고 지금 그것까지 지금 다 거짓말을 그러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거짓말. 그러니까 뭐 칼기 폭파하고 천안함 폭치하고. 지금까지 한 범죄에 대해서 한 번도 지금 하지 않았는데, 단 한 번 딱 한 적이 있는데, 고이즈미 그, 김정일 회담 때, 그, 일본의 그 식민지 배상금 받기 위해서, 그 100억 달러 이제 그 필요하니까. 납치의 건산. 그거 처음으로 시인했다가 쫙딱 망한 케이스입니다, 그래. 이게. 예. 그거 외에는 사실은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 모든 잘못은 대한민국에 뒤집어 씌우고. 김용옥이라는 사람 혹시 만났거나, 뭐. 저는 만난 적은 없는데, 그,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뭐 지식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그 인격이나 그 어떤 그런 그 도덕적인 측면에서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인민과 국민을 이제 하는데, 인민이 훨씬 더 위대한 말이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민이라는 것은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예가 된 사람의 상징이고, 국민은 국가의 주체인데, 주인이 된 국민인데, 이걸 거꾸로 해석합니다, 이게. 그래서 인민이 아주 친군하고 더 자유화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야, 저 사람은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그 사람의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 수준보다 더한 사람이 저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